영철이를 어제 만났어 우린. 또? 아니 어제 이제 상호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갖고. 누구랑 만났어? 누구랑 만났냐고? 왜 막발 왜? 이래도 돼? 어 얘기해도 어? 돼. 얘기해. 형 여자친구 있어? 아니. 어떻게 얘기할까? 얘기 그냥 뭐. 쿨하게 어 누나가 쿨하더라고. 애식이 누나? 아니 상민이 전 여자친구랑 밥 먹었어 같이. 김희철! 어? 쟤 또 왜 저래? 나 불렀어? 뭐야 저게? 얼른 와서 앉아. 써니야? 쟤 왜 저래? 야 김희철 너 와 그러라. 우리 아까 종 물린 지 언젠데 왜 이제 이렇게 지각하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 소녀시대야 뭐. 갑자기 모자를 왜 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와 그러라 쟤. 야 강호동. 어?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어? 옥상으로 따라! 옥상 대단하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똑바로 얘기해봐라. 반갑다. 우리는 아는 형님을 접수하러 온 신이 내린 비주얼이고에서 온 권상우라고 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악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형이라고 한다. 왜인지 모르지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희원이만큼 악역을 많이 한 김성진이라고 해. 미우치. 어, 진짜 악역. 범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역도 같은 서성태라고 해. 어, 근데 엄청 잘 진짜 왜 모르는 거야? 진짜 왜? 집에 거울이 없는 거야? 잘 알 것 같은데 왜? 왜인지는 왜 모르는 거야? 야, 솔직히 대기실에서 얘네 둘 교복 입은 거 보고 너무 안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 야. 아, 얼굴 터질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있으니까는 상우는 시민 배우 같네. 올해 데뷔한 거야, 상우? 야, 너 너무 늦깎이 데뷔한 것 같은데. 너무 싫어. 얼굴이. 얘가 제일 오래됐을걸? 이게 데뷔한 지는 뭐. 지금 한 19년? 네. 희철아, 누가 제일 형이고 누가 제일 동생인 거 아니? 성태 형이 제일 형이고. 권상우가 성태 형이 종신이 형이랑 동갑 아니야? 윤종신이 형? 종신이 형. 아, 종신이 형. 나 그 종신이 형인 줄 알았어. 종신이 형 받았다는 줄 알았어. 나 종신이 형. 범죄는 형. 범죄도 싫어. 제가 정말. 모두 다른 건 범죄 단어로 들려. 나는 그리고 희원이 형. 난 성균 씨가 제일 형 아니에요? 아! 누구야? 희원이가 제일 형이고 그다음에 맞아. 상우, 성태, 성균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우가 제일 막내처럼 보이긴 보여줘. 자 정리를 해줄게. 제일 막내는 충격적인 게 여기고. 맞아. 아, 맞아.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상우, 그다음에 희원. 오 내가 맞힌 거 아니야? 승균이 맞췄네. 아 잠깐 성균이가 막내라고. 성균이 81인가? 나 80이야. 나 77이야. 나 76이야. 와 대박이야. 허성태가 7일 대지띠. 희원이도 호동이보다 어려. 승균이가 막내라고. 내가 막내야. 와 말로는 한 달 걸렸어. 어 진짜로. 그치? 난 아직 얘네한테 말을 잘 못 나. 아니 그러면 원래 지냈던 사이야 소름의 사이 아니면 이번 영화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거야? 이번 영화로 다 처음 본 것 같아. 어 진짜로? 아 예. 아, 4시 영화 찍은 거야? 4시. 아 남자 버전 써니 이런 건가? 안정이 있으려면 넷이 영화 말고 음반을 냈어야지. 남자 핑클 해가지고. 우리 신의 한수 기술하고 바둑 액션 영화. 어, 그 원편도 있잖아. 어? 나 되게 재밌게 봤어. 정성 선배님이. 그 안성기 형님 나오고. 어. 누가 제일 잘 둬? 영화에선 내가 제일 잘 두지.
아니지. 주인공 내가 제일 잘 나오는데 상호야. 근데 사실 바둑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바둑을 잘 몰라도 볼 수 있는 영화. 맞아. 원펀드 브레이크. 바둑을 두든 안 두든 결국엔 다 싸우니까. 아, 결국 액션 영화야. 바둑을 몰라서 몰라. 바둑 안 두든 싸우거든. 바둑은 명분이네, 명분. 나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영화 귀수 때문에 나온 걸 알겠는데, 어? 근데 왜 상호가 아는형님을 나왔을까? 요건 니네 생각 한번 안 해봤어? 영화 기수 홍보, 기수 홍보. JTBC 여러 개 아는형님이 나왔잖아. 뭐 의심 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상호랑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밥값을 계산했다. 나 수요일에 점심 먹는데 옆에 손태웅 씨와 권상우 씨 있었거든? 권상우 씨가 나 보자마자 형님 아는형님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잘 보고 있는 분들은 나올 수 나올 때 없어. 밥값을 일단 계산하고 나왔어, 내가. 아, 진짜로? 어, 믿기는 잡을 던져놨어. 얻어먹었어. 진짜 오바다, 그. 네가 왜 밥값 계산했어? 다 이게 아는 형님 나오라고는 어떤 나의 빅픽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지? 너무 고마웠지.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오늘? 영철이가 나가면서 계산을 하더라고. 그치.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 근데 그게 두 분이 딱 계산을 하고 나가셨거든, 이제까지. 누구랑 누구야? 그게 참 우연치 않게 정우성 선배님이랑 영철이랑. 정우성이랑 동급! 네, 제가! 밥 먹었어? 우성 씨 밥 먹었어? 그래, 사실은 영철이를 어제 만났어, 우린. 또! 아니, 어제 이제 상호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갖고 누구랑 그게 만났어? 어제였어. 누구랑 만났냐고? 왜, 아빨 왜? 이래도 돼? 어, 얘기해도 어? 돼. 얘기해. 형 여자친구 있어? 아니. 어떻게 얘기할까? 얘기 그냥 뭐. 쿨하게, 어, 누나가 쿨하더라고. 애식이 누나? 아니, 상민이 전 여자친구랑 밥 먹었어, 같이. 상민아, 여자친구라니, 전. 전 여자친구랑. 아니, 밥을 먹다 보니까. 아, 이 형도 진짜 대박이다. 야, 너는 그 얘기를 하라고 하냐? 네가 그러면, 네, 나, 상우야, 그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넌 좋은 분위기였어.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태형이랑 또 그 친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섯이 밥을 먹고. 근데 거기에 형은 왜 껴? 내가 왜 꼈냐면 상호가 그때 라디오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형 밥을 먹자 해서 날짜를 잡은 게 어제였지. 어, 영철이 형 라디오도 나갔었어? 어, 그 아침에? 진짜 우리 짱.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아,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 상호가 내일 아는 형님 나간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그랬어. 아 그래? 가서 안부 전해주고. 그만해! 그만해! 아 얘기하라 그랬잖아. 안부 전화로 하면서. 대답이고. 아니 아는 형님을 잘 본대. 1위도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었어. 진짜 누구나 진짜 나는 어서 누굴까 되게 고민 궁금했는데 와. 갑자기 어. 야 어디를 다니는데 이렇게 배우들 밥 먹는데 잘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더 궁금하다. 아무튼 말 안 해도 몰랐어. 아는 형님에 와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봐서 너무 반갑고 신기하다. 그럼 우리 중에는 아는 사람 있어? 수근이는 오래전에 같이 몇 번 봤었지. 영철이도 알고. 상우는 옛날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면 아, 진짜 몸 옛날에 좋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관리 좀 따로 해? 나는 원래 일 안 할 때는 아침 7화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동을 해. 아침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영화 찍을 때는 만화처럼 트레이닝하는 씬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물 조절을 해봤어. 3개월 동안. 근육을 좀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물도 안 마셨어. 촬영 전날부터 물도 안 마시고. 야, 이번에는... 영화 되게 궁금하다. 바둑 기사가 몸을 키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바둑 상관없대니까. 아니 근데 상민이 바둑 상관없어. 그 정도로 액션 씬이 많아 이번에? 좀 그래도 임팩트 있는 액션 씬. 아, 우리도 전문 배우가 있으니까 이 배우 나가가지고 액션 씬 좀 우리가 만들어봐가지고 한 5분 정도. 태훈이가 액션 잘하잖아. 이 배우? 이게 왜냐면 상우 알겠지만 원편에서는 신현수 원편에서는 마지막에 이거 알지? 이거 이게 그러니까 요즘 액션이 뭐냐면 보통 이게 주먹을 이렇게 펼쳐봐. 그럼 옛날엔 이렇게 차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요즘은 펼쳐봐. 우와 두번 때리네. 이런 거야. 야, 그 사이를 쪼개고 쪼개고. 바둑 두다가 업수 딱 싸우는 것 같아. 둘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두다가 싸울 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 너무 이게 뭐 액션 콘텐츠 만들어 줘야지. 승이 잘하잖아. 아, 내가 만들어 준다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싸우면 딱 여기서 나가지. 여기서. 어?
딱 여기서 나가지 여기서. 이제 딱. 어? 이제. 오. 또 나갔지. 또 나가고. 타다닥. 근데 사실은 이게 네 명이 다 액션의 색깔이 다르잖아. 그지. 사실 상우가 제일 색깔이 세 명에 비해서 좀 다른. 그치. 나머지 세 명은. 나머지 세 명은 연장들잖아, 치사하게. 저긴 연장들, 연장. 성균이는 알 거. 성균이 형도. 시원이는 지시하는 스타일. 나는 거의 말로 해. 쟤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희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자분데 힘 하나도 없지. 없지. 팔이 힘 하나도 없지. 아, 팔이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희철이랑 아마 팔씨랑 칠 거야. 희철이랑 한번 붙어봐봐. 희철이 장난 아니야. 나 살아있지. 나 거의 나 나도 근육하면 슈퍼주니어의 권상우야. 왜 팔씨부터 쯔위랑 막상막하야. 희철이 너 쯔위한테 지지 않았어 그때? 맞아. 아 아깝게 졌지. 막상막하였어. 아니. 아 잠깐 이거 비겁하게 손목 이렇게 꺾었어. 아니야 안 꺾었어. 어 희철이 이길 것 같아. 자 시작. 어? 자, 시작! 바보가 나타났다! 바보가 나타났다! 아니, 신기 바보다, 바보! 아니, 아저씨에서 도끼로 이렇게... 아니야. 도끼들 힘은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봐주면서 했거든? 효원이는 오늘 희철이한테만 진 게 아니라 쯔위한테도 줬어. 그래. 일단 싸움을 싫어해, 효원이는. 그런데 인상이 강한 사람들이 쏙 얘기하다 보면 다 천사더라고. 그럼 중에서 상우 형이 제일 세겠네, 이게 힘이. 그래, 아까 수근이야. 아니, 상우는 힘 세지. 맞은 적이 없을 것 같아, 상우는. 아니, 맞은 적도 있지. 그럼 네, 형이 봤을 때 이 네 명 중에 형이 싸움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 네 명 중에 막 비웃어. 이 네 명 중에. 서울에 비웃었지. 1등 아니겠냐? 느낌은 무조건 성태가 이겨. 느낌은 성태. 느낌 성태는 후동 형이랑 붙어도 그렇게 크게 밀릴 느낌은 아니야. 느낌은 1, 2, 3, 4인데. 여기서는 상우 형이 1등. 그러면 우리 아는 형님 7명까지 해서 형이 이 중에서는 형이 한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 아, 후동 형이는 못 이기지. 왜? 그럼 우린 이긴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동물을 이겨? 후동 형이 천하장사잖아. 전화장사는 그게 틀린 거야. 틀리지. 틀려. 자, 장래희망 상우의 장래희망은 미술 선생님이랑 배우. 그림을 잘 그려. 원래 미술 교육과 아니야, 전공? 입시할 때는 한국화 했고 나는 미술 교육과를 나왔어. 데뷔하고 나서도 교생 실습 나가지 않았어? 같이. 그때 난리 나지 않았어, 학교에? 그때는 동갑내기 과외하기 개봉하고 간 거야. 와, 교생 실습을? 그 동네에 뭐 여중, 여고, 여상, 뭐 공고 다 있었어, 정말. 그럼 정말로 아침에 등교할 때 그 인근에 있는 그 소녀들이 다 모였어. 자기네 학교 안 가고? 안 가, 안 가. 그러면 애들이 중학생 여자들 깻잎머리 타고 와서 막아 이렇게. 차를 막어. 형 차를? 여기 선생님들 차를 타. 그 안에 내가 있나? 야, 선생님들, 불량 학생들. 그래가지고 불량 학생들. 아, 다 넣어보려고. 선생님들 차 트렁크에 타고 들어가서 끝나면은 막 밥 넘어갈 때도 있고. 와, 트렁크로. 난리도 아니었었구나. 한 달에 그렇게 보냈네, 교생을.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상원이 이제 배우가 안 됐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술 선생님이 됐겠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이어도 워낙 이 외모도 그렇고 몸도 근육도 너무 튀어가지고 인터넷 방송 쪽으로 풀렸을 거야. 지금부터 부자됐을 수 그러면 교생도 맞췄고 미술 선생님 할 수 있는 그게 있어? 자격증이지. 난 미술학원만 차릴 수 있지, 사실은. 아, 자격증 진짜? 사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언젠가는 내가 그냥 취미로라도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은 들어와. 우리 아는 형님 우리 2교시 때 미술 선생님 3주에 한번 미술 시간 있거든. 진짜? 지금 칠판에 우리 형 그리면 안 되나? 호동이 형 그려줄 수 있어?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좀 만화 이런 거 잘 못 그려. 진짜 찌는 거 약간. 만화구나 우리 만화. 사람도 얼굴을 보고 만화야. 아니 어떻게 만화구나 어떻게 만화지. 어떻게 그려도 다 만화야. 만화야. 여기 야 정중한 대생을 하고 싶어. 야 우리 여기 뒤에 봐. 다 만화지 여기. 그리고 희원이 형. 희원이의 장래희망은 이순재 선생님. 오. 아 오랫동안 연기하고 싶은. 아니 근데 오랫동안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묻지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맞죠. 그렇게 건강하시게 보험 광고 찍고 싶다. 막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아직도 대사도 안 틀리신다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 희원이 형이
보험 광고 찍으면 보험금이 안 나올 것 같아.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고 따지기도 하는 그 이렇게 힘 없어도 오래 생기다 보는 거. 슬로건이 좋네. 진짜 성균이도 약간 좀 같은 비슷한 같은 맥락이네. 원로 배우 성균이도 다를 이렇게 원로 배우 또 이수연 선생인데 성태도 그냥 임무를 다로 딱 했네 장래희망을. 누구? 장래희망이 성태는 권상우. 뭐야 이게? 권상우라고 적었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많이 가졌고 외모나 몸이나 이런 눈이나. 액션이나 이런 걸 진짜 많이 가지셨고 근데 진짜 최근에 두 작품을 연달아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이 성실함을 좀 배우고 싶어. 상우 형 처음에 장래희망 권상우 때 푹 야 이러고 있다가. 좋은 얘기 나오니까 경청하네 이런. 근데 진짜로 사람이. 근데 진짜 급경청을 하네. 진짜 성실한 배우 많이 봤지만 진짜 이게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든 거는 약간 처음이었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혜한수 팀의 이게 장점인데 단 어떤 장점을 갖고 왔나 했더니 정말 자기 장점을 쓴 희원이 정말 장점 썼어. 왜, 성실.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니, 성실하대요. 아니, 성실은 상으로 하는 상태가. 아니 자기 장점 성실을 아니, 썼어. 장점이지 그 여기 나온 게 성실한 거. 그렇지, 그렇지. 아 나온 게 성실. 원래 못 나올 뻔했고 학교 안 나가 원래. 성실하네. 상우는 걷기라고 썼어. 이게 걷기는 이게 뭐야 이게 걷기가? 아 술 따면 땀 좀 닦. 왜 뭐 하려 그랬는데? 걷기. 걷는데 손 쌍정... 닦고. 걷기를 내가 물구나무 좀 잘 써. 어? 아, 이걸로 걷는다고?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잠깐만 일단. 얼굴에 피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아니 옛날에 허둥이랑 옛날 예술 때도 물구나무가 한 박 떨었는데. 상우 야근비 한 박 떨었어 한 박 떨었는데. 상우 야근비 한 박 쫙 떨어봐라 떨어봐라. 우와. 이소룡 이소룡. 아유. 깜짝이야. 이제는 낙법도 상우 이게. 아무리 관리해도 나이는 어쩔 수 없지. 피가 많이 쏠린다. 우리 승훈이 형도 돼. 이거 쌍절곤은 안 돼? 쌍절곤이 있네? 있네 쌍절곤. 자주 해야지 되지 이것도 갑자기 하면. 말죽거리. 나 진짜 처음 하는 거야. 그래 기억이. 와 씨. 천천히 해 상훈 아직 눈 빨간 거 아직 안 돼. 아파 아파. 야, 근데 갑자기 이걸로 왜 바뀌었지? 걷기였는데? 걷기인데 아까 너 시키면 안 되겠더라. 너무 피가 너무 쏠렸어. 옛날에 무릎 바꿀 때 그때 가벼웠거든. 자, 와, 상우 형.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논현동에서 성수동까지 걸어가는데 성수대교를 건너가지. 근데 되게 황당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일까? 성수대교에서? 일로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지 마세요. 아니, 계속 쫓아다녀. 걷지 마세요. 성수대교가 이제 차가 많이 막힐 때가 많아. 많지. 나는 걸어가는데 줄 쭉 서 있는 차들이 많지. 아~ 차가 서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창문 내리고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 권상우다 그래가지고 그 메아리처럼 갑자기 권상우 해가지고 그래서 창문들이 다 열리면서 형 영화 명대사를 한 명씩 다 치는 옥상으로 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땡. 나는 나를 못 알아봤지. 나는 이제 그 운동하니까 이어폰 끼고 마스크 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지. 아, 알아보던데. 아니 형은 알아보지. 형을 못 알아.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려도 알아보지. 진짜 내가 이 일을 겪고 야 이거는 진짜 영화 에피소드다라고도 생각했어. 아, 그 정도야? 걷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내가? 난 걸었지. 창문을 누가 닦는데 얌마 뛰어. 얌마 일단 뛰어. 그래서 옛날 영화 생각이 나서 일단 뛰었어. 뛰었어. 아, 차가 엄청 막힐 상황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차에서 내렸어. 정답! 그분이 이제 내려서 어? 현수? 현수야. 현수야. 이런 쪽으로 보내서 1등인 것 같아요. 김희철 씨가. 힌트를 더 줄게. 그 여자분이 나한테 뭘 부탁했어. 영화 같아. 아 이거 아니야 혹시? 저 차 좀 밀어주시면 안 돼요? 땡. 정답!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너무 짜증나요. 가서 혼내주세요. 왠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정답! 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 잠깐 안아주시면 안 돼요? 영화에서 누가 보면 안 돼요? 그 여자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해줄 수가 없었어. 진짜 못하겨. 전화 한 통만 써도 될까요? 뭐 비슷한 거 같은데? 그냥 걸어가는데 내려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 그냥 앞만 보고 그러세요. 정답. 그냥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어? 죄송한데 저 택시비 좀 빌려주시면. 오, 정답. 와.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못 맞추네. 내가 딱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내렸어. 그냥 운동하니까 내가 먼저 앞질러 갔지. 앞질러 가는데 성수대교 딱 중간 정도에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탁 날 치는 거야. 하고 예? 딱 돌아봤지. 갑자기 저 제가 급하게 내려서 그런데 2,000원만 빌려주실래요?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난 운동하러 나왔잖아. 어. 돈이 없어. 그냥 건물 건물을 빌려 했어야지.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죄송한데 저도 지금 아, 운동하러 나왔어요. 돈이 없어 갖고 2,000원이 없다. 그 여자분이 되게 창피했나 봐. 모바일 택시라도 불러줬어야지. 단화를 신고 정말 나보다 더 빨리 성수대교 넘어 가신 거야. 야 그분은 이거 보시고 되게 놀랐겠다. 내가 그때 2,000원 달라고 그런 사람이 권상우였어 이걸. 그래서 내가 요즘에 건너갈 때.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하나 넣고 싶어. 잘했다. 나 그냥 잘했어. 그래. 그래. 너도 물 사 먹을 수도 있고.